오늘은 여러분께 뻔뻔한 우리 한국 여자들의 근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도둑질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남성들 중에 살면서 도둑질 해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겠지만 여자들 사이에서는 도둑질한 사람을 생각보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남자는 해당 안 되지만 여자들이 수건을 너무 훔쳐가서 수건 한 장당 보증금 2,000원을 걷겠습니다. 수건을 훔쳐간 적 있나요? 저는 두 번 훔쳐간 도둑년이에요. 라는 식으로 여탕에서는 수건을 훔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심지어는 찜질방 수건 때문에 파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할 여자의 집에 방문했더니 사우나 수건이 수십 장 발견이 되었고 밥을 먹으라 해서 식탁에 앉았더니 중국집 그릇을 발견하였죠. 그래서 결혼이 깨졌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가 궁금해질 겁니다. 어째서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뭔가를 훔치는데 죄책감이 없을까라는 궁금증 말이죠. 이거 남친이 정 털린 걸까 상황 봐주라 라는 글이 여성시대에 올라옵니다. 이 여자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친정집인 목포에 가기로 했고 부모님의 집에서 자느니 그냥 호텔에서 잠을 자자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호텔 밥이 맛있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호텔에서 식사를 했고 부모님이 이 커플 방을 잠깐 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 여자의 도둑년 엄마가 호텔에 있는 수건과 물건들을 훔쳐버린 겁니다. 호텔 체크아웃 할 때 호텔 측에서 수건비랑 이것저것 청구한 영수증을 보여주는데 남친이랑 나는 당황해서 우리는 안 훔쳤다 주장했는데 생각해보니 엄마가 도둑년 같이 도벽이 있는 한국 여자라 훔쳐갔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 돈으로 상황 정리했어. 그리고 서울 올라오는데 남친이 기분 나쁜 건지 아무런 말도 안 하더라고. 서울 올라와서 아직까지 연락 없는 거 보면 뭔가 쎄함을 느끼고 연락 안 하는 거겠지? 라고 말하며 도둑년 엄마 때문에 파혼 각이 섰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장모될 사람이 도벽 있는 한국 여자라고 하면 당연히 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수많은 여자들은 그거 가지고 정털렸다 하는 건 여실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식으로 오히려 남자 욕을 하기 시작했으며 고작 수건 훔치는 도둑질로 정털리는 거 이상하네 그런 사람이랑은 결혼하지 않는 게 맞아. 나는 미친 도둑질 옹호 발언에 그치 흑흑 우리 엄마가 도둑년인 건 맞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꿍해 있는 거면 내가 오히려 남친에게 화를 내야 하는 거지. 아니 자기는 실수 안 하고 사나 뭘 그런 걸로 남자가 속 좁게 굴어 고작 도둑질 몇 번 한 걸로 말이야. 라는 식으로 도둑질을 미화시키는 우리 한국 여자들. 조금 싸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생활력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도둑질을 생활력 강하다 포장하는 한녀들. 어른이 호텔 처음이라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도둑질로 그렇게 말하는 것 깐깐한 한남새끼네 거르자 진짜로. 여자가 살다 보면 도둑질 할 수도 있는 거지 남자가 속 존나게 좁고 찌질하네. 라는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탕에 수건이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더 인간들은 수치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생활력이라는 미친 말로 커버를 쳐버리는 정신나간 여자들인 거죠. 배가 너무 고파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 빵을 훔쳤다면 이해해볼 노력이라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 5,000원이면 좋은 수건을 살 수 있는데 저지랄을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우리 한국 여성들은 제발 도둑에게 감정이입하고 공감하지 말아주세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쉴드를 치고 있으면 여자 이미지가 더더욱 안 좋아진다는 걸 왜 모를까요? 참 한심한 우리 여자들의 도덕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 수건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조금 싸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생활력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